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후반 들어 평년보다 7, 8도가량 낮 기온이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 청보리 밭에는 초록의 기운이 더해가고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탁 트인 언덕 위로 펼쳐진 푸른 물결. 완연해진 봄 기운만큼 보리밭은 하루가 다르게 초록의 빛을 더해갑니다. 샛노랑 물이 들고 있는 유채밭엔 나비가 쉴 새 없이 드나들며 꽃을 탐합니다. 청색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바다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도 막 넓어지는 것 같고. 100만여 제곱미터 광활한 구릉지를 메운 고창 청보리밭은 겨울을 견딘 보리가 빚어내는 푸르름이 마치 보리의 청춘 같다고 해 이름 지어졌습니다. 보리 높이가 사람 허벅지까지 자라서 서정적인 풍경이 절정에 달하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에는 이곳에서 축제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원 요천을 따라 이어진 훈풍이 서둘러 벚꽃을 피워냈습니다. 팝콘처럼 한껏 부푼 벚꽃 사이에서 사람들은 만발한 봄을 몸과 마음에 담아갑니다.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만개한 벚꽃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예, 여행 가고 싶고요. 그래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모든 게 좀 이렇게 가벼운 듯이 좀 잘 풀리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수준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 비와 함께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다음 주도 내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도내에서 1박 2일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국민의당과 정의당, 새누리당도 잇따라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전주를 찾았습니다. 첫 행선지는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전주병의 김성주 후보 사무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김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김 대표는 전주병에 이어 군산과 익산을 완주, 순창, 정읍 등 접전이나 열세 지역들을 골라 집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으로는 내년 노회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경제의 모습을. 특히 김 대표는 도내 열세 지역에서 무소속이나 정의당 후보와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군산 등 일부 선거구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전주에서 하루를 묵은 뒤 오늘 김제와 부안을 순회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다른 정당들도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국민의당은 주말인 오늘 안철수 대표가 김제와 전주, 익산을 차례로 방문하고 정의당은 다음 주 월요일 천호선 선거대책위원장이 도내에 출마한 새 후보들을 지원 유세합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중 김무성 대표와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가 늘어나면서 전북을 향한 각 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선거 운동이 선거판의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전주갑 선거구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선거구를 놓고 저마다 자신의 공을 주장했으며 누리과정 교육 대란에 대해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머지않아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둔 전주 한옥마을의 놀라운 성공에 후보들 저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김윤덕 후보가 자신을 한옥마을 국회의원으로 소개했고 이에 대해 전희재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전주 부시장 때 모든 구상을 해서 당시 김한주 시장과 같이 조성한 사업입니다. 근데 한옥마을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근 후보는 한술 더 떠 앞서 자신의 노력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니 이제 빨리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가 김한지 시장에게 독촉을 했고. 김광수 후보는 교육 대란 임박한 누리예산 책임을 이야기하며
지원 약속에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대표를 들어 더민주를 압박했습니다. 당시상으로 해서 당론을 어떻게 좀 이분 좀 만들어 봅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전혀 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아니, 그게 책임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무책임은 극치죠, 이게. 이에 맞서 김윤덕 후보는 수도권 야권 연대를 막아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상기시키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광수 후보께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뭔가 국민의당이 수도권 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는 것은 과감히 될 수 있도록. 이 밖에 두 후보는 위안부 협상이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갑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전희재 후보와 김윤덕 후보는 국비를 조달해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수 후보는 마을 공동체 중심 개발을 추진하고 유종근 후보는 김제공항과 KTX 신역사를 재추진해 외부 투자를 이끌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 MBC가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상당한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오늘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세와 요동치는 민심을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 1년 만에 도내 이용객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호남 고속철도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익산역은 개통 전 연간 136만 명에서 개통 후 212만 명으로 55% 늘었습니다. 전주역도 55.4%, 정읍역은 33.7% 증가했으며 KTX 이용객의 49%는 가족, 친지 등 방문이 목적이었고 관광 휴가는 11%였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가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진안군 신세계 사회단체 연합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지난 2014년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업 추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 국립 작은 도서관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조성된 국립 작은 도서관 수는 130곳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며 올해 남원 품안과 완주 용진에 추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25억 원을 투입해 운영자의 인건비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출향 작가와 정읍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정읍시립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입장료로 불우이웃을 돕는 전주 소리문화관의 풍류천지 판소리 공연이 오늘 열립니다. 문인화가 매석 이둔표의 첫 개인전이 오늘부터 8일까지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전시됩니다. 군산시 작은 도서관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제32회 전북연극제가 내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알리는 제3회 선거문화예술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남원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읍시 재능 나눔 축제가 오늘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시민을 위한 들꽃교실이 오늘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생태 해설과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전북 특공무술연맹 창립과 초대회장 취임식이 오늘 익산 부송동 백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5도, 전주 24도 등 20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